외전 운동, 책상이나 식탁처럼 팔을 걸칠 수 있는 곳을 선정합니다. 테이블 위에 팔을 걸쳐줍니다. 팔을 통증이 없는 범위까지 올립니다. 하체와 몸을 고정하고 팔꿈치를 아랫방향으로 10초에서 20초 정도 지그시 눌러줍니다. 이때 힘의 강도는 가장 많이 쓸 수 있는 힘의 30% 정도로 합니다. 팔에 힘을 빼고 긴장을 풀어줍니다. 이 과정을 10분에서 20분 정도 시행합니다. 외회전 운동. 벽이나 기둥의 옆에 섭니다. 팔꿈치를 옆구리에 붙인 후 손목을 벽에 대줍니다. 팔꿈치의 각도는 90도로 유지하고 손목을 구부리지 않도록 합니다. 발을 움직여 팔에 통증이 없는 범위까지 돌려줍니다. 하체와 몸을 고정한 후 서서히 손목에 힘을 주어 팔을 안쪽으로 10초에서 20초 정도 지그시 밀어줍니다. 이때 힘의 강도는 가장 많이 쓸 수 있는 힘의 30% 정도로 합니다. 팔에 힘을 빼고 긴장을 풀어줍니다. 이 과정을 10분에서 20분 정도 시행합니다. 내전 운동. 스카프 또는 수건을 준비해 주세요. 아픈 팔을 뒤로 하고 아프지 않은 팔은 앞으로 하여 수건을 어깨에 걸쳐 잡아 줍니다. 아픈 팔은 통증이 없는 범위까지 수건을 당겨 잡습니다. 아프지 않은 팔은 수건이 뒤로 당겨지지 않도록 가슴 높이에서 단단히 잡아줍니다. 아픈 손에 힘을 주어 아래쪽으로 10초에서 20초 정도 지그시 당깁니다. 이때 힘의 강도는 가장 많이 쓸 수 있는 힘의 30% 정도로 합니다. 아픈 팔은 힘을 빼고 긴장을 풀어줍니다. 이 과정을 10분에서 20분 정도 시행합니다. 마디 어깨 운동은 유착성 피막염에 매우 효과적이며 하루 30분 정도 운동하면 아주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유착성 피막염의 특성상 증상이 좋아진 이후에도 1년은 꾸준히 운동하여야 합니다. 지금까지 마디 클리닉에서 알려드렸습니다. 항상 건강하세요.